자, 시작하자고요. 61번부터. 자, 등록면허세 전체 지문이네요. 61번. 자, 1번으로 들어가죠.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칙이 전까지.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까지는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항상 전까지와 똑같은 지문은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다음 2번은 신고물을 다하지 않았다. 가산세가 붙었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전까지만 납부하라. 불이익을 안 준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과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이네요.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까지만 납부하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같은 등록.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래서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안 보내요.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습니다. 취득세는. 걸쳐 있을 때, 대전에도 걸쳐 있고, 전라도에도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다? 같은 등록이니까 안 나눠요. 등기소 관할이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한 곳으로 가라. 한 곳이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소재지에 관할 지자체가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등록면허세는 같은 관할이니까 뭐다? 나누지 않는다. 등록관청 소재지. 중요한 거는 부동산 소재지 하면 틀려요. 부동산 소재지는 각각가란 뜻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속지 말자. 자, 4번. 채권 금액이네. 그럼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 용어 정리다. 포인트가 뭐다?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목적.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하고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정한 목적이 나와요. 자, 그다음 5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추징사유, 취득세랑 동일해요. 추징사유다. 30일 아니라 취득세랑 동일하게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취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럴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돼요. 추징사유는 60일이 꼭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세 문제짜리네요.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네. 틀린 것.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잖아. 그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고지서가 누구와 날라간다?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에게 날라가지.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고. 자, 그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부상 개인 명의. 그러나 사실상은 종종재산. 다르잖아. 그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하였을 때. 신고했네.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간다? 사실상 소유자. 두 글자로 줄여서 뭐다? 종중. 이렇게 되겠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개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이다. 또는 종중이다. 다 맞는 거요. 자, 그 다음 3번.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 3번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 이거 아니다. 뭐 이거 계속 출제되는 거죠?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 계약자. 동시 충족이 안 되면 매도 계약자로 바뀝니다. 그냥 유상이잖아. 사용료를 주니까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매도 계약자가 내는 거야. 국가가 유상. 그럼 무상이면 있다. 유상은 없다. 자, 그다음 4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5번. 항상 재산세 대상은 현재는 6월 1일에 6월 1일 뭐를 대상? 토, 건주, 선악. 주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주택이 안 들어가면 토지 건물과 구분한다는 의미가 돼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럼 포인트가 공유잖아. 공유는 지분 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누가 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6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제가 어제 오전 수업 일찍 끝나서요. 동네 부동산을 한번 들려서 아파트에 내려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허전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있더라고. 여자분이 상담을 하는데 참 상담을 잘하더라고. 근데 지가 이 우리 제가 들어간 아파트는 이제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넘어야 비과세를 받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딱 보여주는데 6개를 썼더라고, 계약서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팔이 날리는데 뭔가 다르더라고, 면담 대상이. 벌써 이제 쭉 이렇게 내가 지금 팔까요? 뭐 할까? 하니까 다른 중개업은 뭐다? 중개수수료 받으려고 팔라 그러죠? 아, 여기는 계속 지금 오르는 추세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만 원이 뜬대. 그래갖고 3년쯤 기다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저 상담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집에 왔어요. 전화번호 남기고.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손님이 계속 끊기지 않는 중개업 수도 있어요. 쭉 전부 8개인데 딱 두 군데만 되더라고. 나머지는 내가 딱 보니까 사람이 없어. 뭔가 특이하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낮에 들락날락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63번. 여러분들도 중개사를 따가지고 돈을 벌라고요. 그죠? 욕심을 부리면 돈 절대 못 벌어. 그 여자도 내가 물어보니까 3년 동안은 교통비도 안 나왔대. 그래서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남편이 그 아파트를 사준 거야. 그래갖고 분양을 받은 거야. 3년 전에 싸게. 그래갖고 지금 잘 나가잖아. 그냥 뭔가 고생이 있어야죠. 자, 63번. 틀린 것. 1. A법인. 국가가 아니다. A법인. A법인이잖아. 그럼 법인이 납세무자지.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럼 A법인이 내야지. 국가가 아니잖아.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법인이 항상 국가 연부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 자, 그 다음 2번 상속 또 나왔다. 상속. 그래서 신고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됐네. 둘 다 안 됐을 때는 법상 납세무자가 누구다? 주된 상속자다.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그 연장자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연장자는 바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바로 연장자라고 하면 틀린다. 이해를 줄여서 뭐다?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 3번 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어떤 용어가 등장하면 주택이잖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그래서 건물, 건물과액과 밑에 토지가액이 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구분 계산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합산하여 1번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그래, 앞에 이게 합산하여가 생략된 지문이에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 구분은 무조건 합산하여 이제 세액을 나눠야 돼요. 두 번째는 안분하는. 안분은 무슨 비율로 나눈다? 세금을 나눌 때는 항상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 산출세액은 어떻게 했다? 합산하여.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면적을 봐야 돼요. 건물 면적,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귀속불분명. 귀속불분명은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용자. 사용자.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이 양도양수. 잔금이 끝났다는 거죠? 언제? 과세 기준일 현재 잔금이 끝났다. 그럼 6월 1일 날 잔금이 끝나면 잔금 주고 이 집에 누가 들어가? 매수자가 들어가서 잠잘 수 있잖아. 매수자 거지. 그래서 1년치 납세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돼요. 양수인.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4번. 자,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의 대표 주자는 뭐다?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예요. 옳지 않는 것. 항상 시군구. 그래서 별도 합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래서 종합 합산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제외한. 영업용 건축물은 기준 면적이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 비율입니다. 용도 지역별 제공 비율을 곱한 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오면 사업용 토지라고요. 사업용 토지를 뜻한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목이 뭐다? 공장용 건축물에 이건 뭐예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잖아. 공장용 토지죠? 어디 있다? 시. 시. 그럼 우리 동네 시에 있을 때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 그러나 주상록은 공장이 아니에요. 주상록은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니까 별도 합산. 그러나 2번 지문이 군이라면, 군이라면 지역 관계가 없어요. 군은 다 공장용 땅이므로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군지역은. 그러니까 시는 반드시 나눠야 돼. 이거 2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섯 개 과목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당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잖아. 그럼 무허가는 나대지로 봐서 무조건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무허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 아니에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견인된 차,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은 사업용 땅이에요. 사업용 땅이다. 그래서 뭐다? 별도 합산 맞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땅이잖아. 견인된 차.
자동,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 차 관련이. 차고용 토지.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관련은 터미널 빼고는 다 별도 합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이번에 필수예요. 필수. 2% 미달. 일반 건축물인데 공장용 건축물 이외, 그럼 일반 건축물 2% 미달, 2% 미달. 미달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죠.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면적 제외라고 나오면 나대지,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면적과 제외로 구분하자. 그래도 종합 맞네, 제외는. 그래도 64번의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65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종합, 별도, 분리. 같은 것으로 묶인 것. 박스. 자, 항상 지목을 먼저 보죠. 임야. 누구 임야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 숫자가 나올 때는 이전, 이후하면 종합으로 바뀌어요. 숫자가 나오면 이전, 이후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가요. 숫자가 나오면 이전이면 맞는 거예요. 찾았어요? 이전이라고 숫자? 자, 그 다음 니은은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잖아. 이거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예요. 임야가 있어야 사업을 하지.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디귿. 잘하는 거 나왔다. 염전. 염전과 뭐는 같이 간다? 터미널, 터미널. 공급 목적, 생산 목적.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래서 집구석에 그 소금통 앞에 분리라고 적어놓으면 한 번에 붙어요. 분리라고 적어놓은 분은 한 번에 붙으라고. 소금통 앞에 염전. 수강생의 15%는 염전. 소금 앞에 소금통에 분리라고 적어. 죽어도 안 적어.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포인트가 뭐다?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사업하는 땅이에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잖아. 자, 미음 또 나왔다. 2% 미달. 2% 미달.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나요?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땅이다. 별도 합산. 그럼 같은 것끼리 물어보는 거는 니은 별도 합산. 리을 별도 합산. 미음 별도 합산.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 5번이죠? 이상하다. 기역과 디귿도 같은 건데. 그럼 복수정답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죠? 답은 5번. 자, 다음 66번. 공장용지. 반드시 알아야 돼, 공장용지. 제발 외우지 마세요. 공장은 군에 있어야 돼. 그럼 시골에 있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따져. 뭐만 따진다? 기준면적 이내냐 초과냐. 그럼 이내는 분리과세지. 별도 합산 틀렸네. 자, 그 다음 공장이 시에 있다. 따지죠? 공업지역이냐 산업단지냐. 그럼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공장이 몰려 있으니까 공장이잖아. 그럼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분리. 그럼 맞네. 자, 3번은 시에 있다. 그럼 어디에 공장이 몰려 있어? 산업단지 공장이네. 그럼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지만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지.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또 시에 있네. 자, 시에 있다. 그럼 상업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그럼 상업지역은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기준면적 이래니까 별도 합산 맞네. 자, 그 다음 5번도 시다. 주거지역. 공장이 아니잖아.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이내는 별도. 근데 이내가 아니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래서 66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67번. 자, 67번은 뭐를 본다? 과세표준.
그래도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개인, 법인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단 1번 토지건축물 주택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나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의 절반이므로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건주만 붙는 거예요. 자, 2번 주택이다. 자,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비율 물어볼 때 60%. 토지건축물은 70%이고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자, 4번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전체를 물어볼 때는 뭐다? 시가표준의 기준이야. 전체. 그러나 1번처럼 물어볼 때는 비율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법인 또는 국가 사실상 거래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네요. 답이 4번.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액은 취득농면허세 지문이죠.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를 물어본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여섯 글자로 뭐다?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 기준을 연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작년 거를 사용한다. 직전 연도.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니까 맞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에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67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 자, 68번.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어본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어보네. 1번. 토지, 건축물과 토지는 모두 크기에 따라 초과 누진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죠? 건축물은 크기에 관계없이 비례세율을 써요. 아, 우리가 이거 있잖아, 이거.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율은 뭐를 써? 누진세율도 쓰고 무슨 세율도 쓴다? 비례세율.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종합합산. 왜 합산을 한다?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또 하나는 별도 합산, 누진세율을 써.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 합산. 그 다음 주택 중에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별장과 이외의 주택. 그래서 별장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4% 비례세율.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그럼 건축물은 비례세율만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을 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대상은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비례세율은 종부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잖아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토지는 합산하는 거는 누진세율. 1번은 틀린 거예요. 아, 건축물은 비례세율, 토지는 누진세율. 두가 합산하는 토지. 2번. 자, 2번은 뭐다 이거?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단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불가피할 때만. 불가피할 때만 씁니다. 이게 불가피할 때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감할 수 있다. 그럼 가감하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자, 주택 드디어 나왔다. 별장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별장은 제외. 그래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포인트는 뭐다? 해당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때 밑줄 딱 그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올 때는 무조건 합산. 그래서 주택은 이 용어만 들어올 때 합산하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세율은 몇 프로다 이거? 이거 할렐루야.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거. 숫자 배열 주일 사랑 사랑해요. 중요한 거는 뭐다? 별장 제외. 별장은 4%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별장이 아닌 주택. 세법은 공동과 단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고급주택 구분 없이, 포인트는 고급주택 구분 없이,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들어간다? 일반주택으로 들어가요. 구분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나요?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나머지는 모든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똑같죠? 토지와 건물 가액 이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합산한 구분 계산하면 안 돼요. 주택은 어떨 때만 합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은 3번이든 4번이든 이럴 때.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과밀억제권에서 세 번째 줄 공장 신증설은 중과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다? 0이요.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야? 0.25에 몇 프로로 몇 배로 중과한다는 지문이다. 5배. 0.25에 5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5년간 표준 세율의 5배, 100분의 500, 5배를 분수로 표시했다. 그럼 중과세 기간은 5년 앞에 조심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절대로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재산은 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부터 신증설일부터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럼 6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요. 1번밖에 없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번 시험에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 세 가지만 종부세로 넘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재산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은. 왜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로 넘어가?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만 하잖아. 그러니까 누진세율 대상만 넘어가야죠. 자, 69번. 자, 재산세 부과징수네. 1. 500 초과 and 일부 and 2개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분할납부. 맞죠? 물납하면 안 돼요. 분할납부. 물납은 천초과예요. 자, 2번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이거 개정법.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사용하되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사용료를 국가가 주고 사용하면 개인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 나오면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유상. 유상이잖아. 그러니까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어요.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잔금 전에 포인트는 뭐다? 미리 사용한다.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이므로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과한다. 유상이니까. 그러나 유상이란 말이 없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3번.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해야지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 시가.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과세 대상 5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토, 건축, 선항. 꼭 주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10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일, 10일에 속으면 안 돼요.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고 5일은 과세 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라고요. 빠르게 5일. 자, 그 다음 5번. 5번은 토지분인에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건축물 주택. 그럼 토지잖아. 그럼 땡. 토지는 납기가 언제예요? 항상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이고. 그럼 이거는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주택분으로 고쳐야지.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달. 토지니까 틀린 거예요. 주택으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70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내가 어제 중개업소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앉아있는데 그 소장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남동생이래. 그래갖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3년째 떨어졌는데. 그리고 누나 가게 밑에서 이제 면담하면서 말은 잘하더라고. 누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서글서글하고.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랬지. 그래서 나보고 누구냐고 물어봐. 아, 나 이 아파트 감사합니다 그랬어. 내가 아파트 대표에 감사야.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파트 이번에 집회예요. 집회한다고. 예, 집회. 예.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거야. 어? 지금 입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데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 아파트 단지는 그 분수대가 있어. 분수대가 고장나. 한번 틀어보지를 못했어. 나 그런 아파트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 신고 끝났어요. 끝나니까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요구대로 다 해주겠다고. 내가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어. 저놈들 이제, 그렇잖아. 꼼수부리잖아. 이제 어디로 쳐들어간다. 이제 사장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쳐들어가서 이제 2시간 동안 기자 대동하고, 그러면 사장 완전히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집회에 참석하라 그랬어요. 저는 참석하라는데 못한다 그래서 수업 중이라. 수업 중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자 몇 번 하다 말았어 지금. 자, 70번으로죠. 자, 70번 들어갑니다. 이제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 또 주택이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주소지하면 틀려요. 주택 소재지지. 지방세니까 소재지로 돈이 들어가야죠. 주소지 틀렸네.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개정법 또 나왔어요. 개정법. 국가 지자체가 밑줄 그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은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지 어떻게 사용해? 아무런 말이 없잖아. 이거는 무료야. 무료. 유료는 유료라고 나와. 무료니까 뭐다? 개인은 부과하지 않는다. 유상이 없잖아. 유료가. 그리고 과로도 잘 봐요.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했다. 1년 이상 사용하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무료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외하면 틀려요.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외하면 틀려. 그럼 결론이 뭐다? 2번은 무료야. 무료니까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3번은 일천초과. 일천초과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물납. 그래서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중구면 중구 관할 것만.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세액. 가액하면 안 돼. 세액. 2천원 미만. 2천원이 안 된 거는 징수하지 아니해야 한다. 미만이 없으면 2천원부터는 부과합니다.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액 징수 면제. 자, 그 다음 5번은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 외국 소유. 외국 소유물이 올해부터는 뭐다?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본다. 법 바뀌었어요. 잡동사니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항공기 선박만. 토건조 선항이니까 부동산은 수입할 수가 없잖아. 항공기 선박만. 이상한 거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수입하는 자. 답은 뭐다?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7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다. 1번. 고급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70% 하면 안 돼요. 주택이니까 60이지. 자, 2주택. 2주택이다? 두 개. 벌써 모두 합판 틀렸네. 주택이 두 개야. 두 개일 때는 3억짜리, 5억짜리 따로따로 계산해요,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한다. 모두 합판. 읽는 순간 틀렸네. 그래서 재산세액은 2주택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 틀렸죠? 그다 시가표준의 각각 과세표준의 주일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간 여러 개 있을 때는 모두 합판이 아니라 시가표준의 공시가격 각각 과표로 해서.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세율 알아야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 몇 단계다? 3단계. 이거 어떻게 보여요? 종이 5. 종이 5. 3단계. 숫자 배열. 별도는 별리사로 간다 그랬죠? 별도는 별리사, 종합은 종이 5, 딸랑딸랑 3단계. 3단계요. 자, 1구. 1구. 재산세는 50% 이상. 초과하면 큰일 나요. 숫자 옆에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한 동이라고 나오면 각각의 용도로 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한 동과 일구를 헷갈리지 말자. 겸용 상가주택 전부주택이야.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봐.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나왔다. 별리사 역시 몇다? 3단계. 그래서 2번, 3번, 5번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만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72번. 근데 저는요, 그거를 집회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거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주민이 찬성을 해야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찬성을 안 해. 딱 거의. 왜 찬성을 안 해? 집값 떨어질까 봐. 내가 진작 하자고 그랬어. 1년 전에. 1년 전에 했으면 지금 다 고쳐졌을 거야. 어? 근데 이 아줌마 극소수 극렬 분자들이 있어. 우리 아파트에. 30, 40대 아줌마들. 어? 막 관리소 와서 막 땡깡을 놓는 거야. 못하게끔. 그럼 벌써 했으면 벌써 수리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지. 소문나서. 더 떨어져. 계속 떨어져. 지금 분양가 딱 본전이야. 계속 떨어져. 집회를 안 하니까. 아, 내가 봐도 또 아파트 딱 보러 오잖아. 조경도 봐요. 우리 아파트 이 70%가 나무가 다 죽었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런 집을 누가 사겠냐고. 그리고 잔디 봐봐. 잔디도 있잖아. 파란 잔디 초록색인데 뭐야 보리색이야. 잔디가 죽었어. 관리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승질나서 찾아가서 구상권 신청한다 그래서. 아, 친애들이 밥 먹고 매일 놀잖아, 관리소 직원. 그래서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니까 친애들이 닭 갖고 와서 조금 비는 척은 하더라고. 그럼 됐지, 그 정도면. 잔디도 90%가 다 죽었어. 자, 공부합시다, 이제. 몇 번으로 들어가? 72번. 재산세 1. 항상 과세 기준에는 몇 월 며칠이다? 6하나. 7하나 틀렸네. 6하나. 자, 그 다음 건축물은 납기가 9월 16일. 1일 하면 안 돼요. 16일. 건축물은 7월이지. 토지가 9월이에요. 건축물은 7월. 토지가 9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왜 토지가 9월이냐고. 합산하니까 늦었죠. 건축물은 각각 계산하니까 빠르게. 자, 그 다음 선박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맞죠? 토지건축물 주택이 아니잖아. 왜 시가표준액이야? 부동산의 절반 수주로 이제 시가표준액을 만드니까 더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자, 4번. 자,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원래 토지는 몇 장이야? 한 장. 원래 토지는 석장이야. 원래는 분리별도 종합, 원래는 토지는 석장이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토지는 무조건 한 장에 날라오게 돼 있어. 각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나머지는 구분해서 각 한 장.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몇 장이다? 한 장의 고지서. 각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5번은 높은 세율. 이거 틀렸네. 그래서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5번은 틀려서 높은 세율은 추징사유잖아.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취득세에서. 추징사유는 취득세 지문이야. 높은 세율로 추징하잖아. 왜 재산세는 이런 용어가 없어? 높은 세율이 필요 없잖아. 과세 기준일 현재. 별장은 별장으로 과세하면 되고 주택이면 주택으로 과세하면 되는 거다.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용도에 따라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구분할. 이거 이 높은 세율은 추징사유예요. 이거
왜 취득세는 높은 세율이 있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 신고했어. 낮은 세율로. 근데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73번. 7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절대 5번 찍으면 큰일 나요. 이건 재산세 문제예요. 답이 5번이 아니라고요. 넘어가죠. 73번.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 재산세 대수 과세대상은 다섯 가지죠. 토, 건주, 선악. 옆에 뭐 해야 돼요? 자동차 기계 장비는 취득세 대상이지. 자동차 기계 장비. 우리 아들 자동차 5년 할부로 끊었잖아. 우리 아들 자동차 값이 할부 금액까지 합해보니까 한 5천만 원대. 돈 1원짜리 하나 안 갖고 자동차를 샀어.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부었다. 내가 딱 따져보니까 5천만 원, 현찰이면 3,500원 살걸. 이자가 그렇게 높더라고. 그러니까 폼생폼사야. 개뿔. 차만 좋아. 그래갖고 내가 교통정리 해줬지. 너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산 거지다. 월급 그래도 3,400만 원 받아. 근데 남는 게 없어. 네, 그랬어. 네 엄마 맛있는 거 한번 사줘봐라. 지 여친 데리고 2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어요. 그리고 차 끌고 가서 그 뭐야 산지에 가서 15만 원짜리 그 개 큰 거 있잖아. 그거 둘이 먹고 올라와. 그럼 얘기를 하지 말지. 지 엄마 앞에 얘기해. 해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갔다 올 때 그럼 개를 12만 원 주고 먹었다면 두 마리는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나 그 여친도 이상해.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거 먹었으니까 두 마리 사갖고, 두 마리면 2만 원이면 사, 큰 거. 그럼 한 마리는 내가 갖고 가, 한 마리는 네가 갖고 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앞에 완전히 지켰어. 내 며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2번. 그런 마음보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택. 자, 주택이잖아.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맞죠? 이 주택은 주의해야 돼요. 주택은 이하 이 20만 원 이하 주의. 주. 그래서 한꺼번에. 근데 숫자가 틀렸잖아. 7월이죠. 빠르게 9월 틀렸잖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20만 원 이하는 맞는데. 그래서 다 이제 2번 틀렸죠? 자, 3번. 포인트는 누락. 누락. 위법 차고. 마지막 줄. 모든 세금은 어떻게 한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지. 자, 그 다음 4번. 4번이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수탁자잖아. 그럼 수탁자는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 돼요. 항상 신고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잖아요. 절대로 잊으면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가 하니까 10일, 5일이라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맞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려요. 이거는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5번.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250초가 6개월. 틀렸죠? 이거는 종부세 지문입니다. 재산세는 500초가 엔드
2개월 분할납부,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500, 초과 2개월이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반드시 분할납부, 금액과 분납기간 정리해야 돼요. 답은 4번.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재산세. 옳지 않는 건 1번. 6월 1일. 자, 이번에는 5개 지대로 나왔지? 토, 건, 주, 선항. 사실상 소유있는 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칙. 자, 신탁법. 자, 신탁법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럼 수탁자는 유탁자 재산을 받잖아. 그래서 유탁자 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죠. 그리고 수탁자 고유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해는 이해들끼리만 합산하고 위탁자는 위탁자별로만 합산한다. 고유 재산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지.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고유 재산. 그래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은 합산하잖아. 그럼 무슨 재산만 합산한다?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 유탁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서 고유재산과는 뭐다? 위탁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자 고지받았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가 나오면 안 돼요. 연체이자 가산세는 없어. 자, 그 다음 4번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몇 배?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연면적. 벌써 틀렸네. 연면적이 아니라 파당면적이지. 연면적 하면 땅이 너무 넓어지잖아. 그래서 10배. 10배는 파당면적이 열받는 거예요. 10배. 연면적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5번. 다가구주택이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개로 봐. 그래서 분리된 부분은 하나로 본다. 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뭐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부속 토지는 안 분해해야죠. 원룸이 9개면 9개로 땅을 나눠야 돼.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눈을 위로 떼야 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절대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까지 끝났네요. 잠시 쉬었다 하죠.